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김현종입니다. 김세별입니다. 이달 초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로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일본이 지난 50년대부터 독도 주변 지역에 광업권을 허가하고 과세까지 해온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던져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엔 2000년판 외교청서에 일본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함으로써 또 한 차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면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만 확산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미온적 태도 때문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독도는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 정책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2000년 5월 서울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누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도 정부 태도엔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무슨 얘기 할 말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말만 그렇게 했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구체화시키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 땅이면 확실히 알 수 있게 했는데 글쎄요, 정부에서는 좀 거기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2000년 5월 도쿄 거리에서 만난 일본인들에게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는 정반대로 일본 고유의 영토였습니다. 독도 일본의 다케시마 도요 도쿄로 시테마스카? 에? 다케시마. 知らない. 아, 그런 사람 한국인이다. 응, 일본 고유의 노려도. 나도ですか? 응. 나도ですか? 뭐, 소위 역사だから. 응. 難しい 문제なんですけども, 일단 일본側の立場では 일본의 領土かなと思いますが. 물론 나이 어린 학생들 가운데는 독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케시마ですよね. 지명ですよね. 도코니ありますか? 도코니 JR 山手線. 아? 다케시마. 시마ですよ. 아, 다케시마ですか? 네, 知りません. 그러나 일본 열도 곳곳에서는 우익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엔 일본 정부가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확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독도 관련 국내 시민단체들이 먼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국제법상에 독도가 엄연한 자기 영토라고 이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 말이죠. 한마디 어떤 그 답변에 뭐 외교통상부나 하는 일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째 우리 고유 영토를 갖다가 침략행위나 전쟁선도폭우랑 마찬가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묵묵부답이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맞대응을 하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만 확산될 뿐이므로 일축해버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에 뭘 했느냐. 한도도 잃고 녹두도 뺏기고 그럼 지금 독도에 대해서 갖다 이렇게 주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지금 자세가 뭐냐 이걸 뭐 환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야 독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자세로는 참 독도 위험하지 않느냐? 더 이상 정부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국가가 국민을 대표한 정부가 제 나라 땅을 못 지킨다는데 그게 무슨 정부로서 의미가 있어요? 독도 문제와 관련 취재팀은 외교통상부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못하시겠다는 이유가 뭐? 아니 그러니까 저걸 일단 꺼주시고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인터뷰를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거는 설명들을 카메라 가지고 나가시고 계시면 인터뷰를 못 하시겠다는 이유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잡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건. 명명백백히 그 우리 땅인 그 독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론 같은 데서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를 가급적이면 삼가해 왔습니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동해상의 작은 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의 실효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보나 우리의 고유 영토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0여 명의 우리 경비대원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돼 있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역시 시마네현 옥기군 고카촌 소속으로 행정구역까지 지정하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1905년에 있었던 시마네현 고시입니다. 당시 주인이 없는 독도를 편입하고 고시했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자기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이미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인 울릉도와 독도를 정벌, 우리 땅이 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자료들 역시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지도 제작의 대가인 하야시가 1785년에 만든 삼국지도에도 독도는 조선과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사실이 그 후에 무수히 많은 자료에 의해서 부정이 됐어요.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우산도라고 한 사실이 너무 명료하게 일본 자료에 의해서 무수히 증명됐기 때문에 내각회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 1905년 1월 28일 결정은 무효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패전 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입니다. 당시 1차부터 5차까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6차에서 9차까지는 일본 영토로 명시됐다가 최종안에선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패전 직후인 1946년 미 군정청의 지도를 보면 한국 관할 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훈령 역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한때 내용이 바뀔 뻔했지만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못 받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지 못한 만큼 스카핀 677호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일본 측의 로비는 최종 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이 되어야 스카핀 677호가 수정이 되는데 그 수정을 못 시키고 스카핀 677호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또 실효적 지배라는 측면에서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공고합니다. 1952년 이승만 정권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내용으로 한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우리의 영유권만 믿고 있는 사이 독도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분쟁지역으로 인식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쟁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면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미 분쟁지가 됐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마저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거나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6년 홍콩의 한 경제지가 아시아 국가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우방으로 믿고 있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몇 달 전에 발간한 책자에서조차 독도가 한국이 아닌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발견한 군사학회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항의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도의 회수 조치나 정정 조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대마도라든가 또 미국의 하와이를 다른 나라의 영토라고 이렇게 표기를 잘 못해서 그것을 서명이나 또는 잡지로 내보냈다면 아마 대단히 큰 국제적인 외교 분쟁으로 비화해가지고 우리가 큰 디렐마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미온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학술 논문에서도 분쟁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도에 대한 관한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데 그런 입장은 논리적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은 한국 정부의 주관적 허구입니다. 해양 경계 문제에 관한 한 모든 국제사회 전문가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학문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해 맞대응을 하게 되면 분쟁지역이라는 인식만 확산시킨다며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국내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령 토지나 가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등기부상에 일단 공시되면은 그러한 권리상태를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정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부당한 도전을 받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입장이 더 합리적인 입장이지 부당한 주장을 받고 그것을 회피하고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의 권리의 권원이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됩니다. 독도가 확실한 우리 영토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당연히 우리 정부의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로 일본인들의 호적을 옮겨주고 이제는 외교 청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태까지 온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침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사이 일본 내에서는 심지어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를 탈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지난 100여 년간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를 알면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우리 정부의 노선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05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입니다. 행정구역상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도여 돌아오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커다란 문구가 쓰여 있는 거리 곳곳에 세워진 시설물들입니다. 매일 새벽 수산물 경매가 열리는 공판장.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많아서인지 독도 문제에 대한 이곳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네, 今争いのもとのなってるね島でしょ。で、日本ではこの島根県の土地所属になってる。韓国がもうそこに現にね基地なんか作っちゃうでしょ。ね。でも韓国も悪いわね。話し合いで基地を作らんけんダメだからね。自分がね武力で基地作るけんダメなんだから。
이곳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일 뿐 아니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실이 한국의 군대 중ですか? 上流上流されているという話も伺っておりまして、これ自体非常に私らは法的に見るべきは不法な選挙だという考え方してますね。 이런 이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몇 년 전부터는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현민 대회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어민들은 독도 문제뿐 아니라 한일 어업협정 이후 한국의 소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韓国の人が日本に来られるようになって苦しんでいるわけでしょ、漁師さんが。だから要するに現の総理大臣っていうかな、要するに漁協省っていうかな、韓国では。そしてもうすぐクビになったでしょ。 전에는 독도 인근까지 가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요즘엔 못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어민들에게 독도 인근 어장은 황금 어장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뒤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이곳 현청에 있는 회의록에 그 근거가 남아있다고 해서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지난 50년대 일본이 독도 인근에 광업권을 허가해주고 한동안 과세를 해왔으며 97년까지 6가구 7명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청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과세관계について공교ですか공교ですね。会議録は議会も見ましたけど本当ですか。 취재팀은 호적 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본토와 떨어져 있는 시마네현 소속의 옥기군 고가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깝고 행정구역상 독도가 속해 있는 고가촌은 평온한 어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독도 반환 요구 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독도, 일본어로 다케시마 때 知ってますか? 知ってる. 예, それ どの国の領土ですか? 일본じゃろ. 다케시마 문제가 있다노. 일본의 국. 아, 일본어ですか? 1950년대 초반 독도의 상륙.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팻말을 꽂기도 했던 일본인들. 이 마을에는 당시 직접 독도에 갔다 왔다는 노인들도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それはあの一応漁業権をね国と連携てそれから新たに漁業権をまた国中広げただけね分け与えただけその漁業権が竹島はうちの前で、うちの兄貴族したわけだ。その後にはね、なぜそこに行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か。ああ、あの韓国から撃たれるって言って。 올해 88세인 쓰쿠다씨는 아직도 소일거리 삼아 신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독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소래가 뭐 50년 전이 됐으네. 그렇구나. 소래가 이마 뭐 쯧도 소래가 어느 국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래요. 절대 우찌란다. 다케시마 가야 돼.
행정을 담당하는 군청. 이곳에서도 당연하게 독도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私らが 聞くところによると 竹島は日本の領土だ. それで国の大蔵省の国のもので所属は島根県五箇村に付属をしていますよ。ですから地方交付税っていうのはこの五箇村にちゃんとお金が降りています。だから五箇村の面積の中に入っています。 캐비넷 안에는 독도 관련 서류들이 따로 분류돼 있었는데 담당자는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5年のうちに10名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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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는 현역 의원 한 사람이 군청에 인사를 왔습니다. 그의 인사말에도 지역 현안인 어업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漁業 문제야 안전성료 문제 등에 관해서 옥시도의 수산業者の皆さんに代わりまして 一生懸命取り組ましていただきました。 平成 8년には 国連海洋法条約の批准 そして日韓の新しい漁業協定の締結など大きな課題がありましたが海洋法条約批准後1年間の間に交渉をまとめるべし。 취재팀이 독도 문제에 관해 묻자 그는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十分知ってますよ。僕も国会で何回かやってますから。 やっぱり韓国との間に残念ながらちゃんとした協議整わず問題解決しないですから、できるだけ早く解決をすべきだ。そういうふうには、この特にこの五箇村の所属でもありますから、そういうことは何遍も国会でやってますよ。で、まあ日本の外務省としては、とにかく毎年韓国にそういう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通告をして、 おるけれども、なかなか解決されないと。残念ながら韓国の軍事占領されているのはものすごく私たちは残念だと思っています。 독도 문제는 일본 내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96년 총선 당시 이미 집권 자민당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나 정치권이 독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90년대 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일본 우익 세력들이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우익들은 과격 행동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엔 우익 청년 한 명이 독도 반환을 요구하며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차로 돌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해 영유권을 주장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판 외교청사는 일본 정부가 정부 간행물을 통해 보다 공식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확한 일본 영토라고 못을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外務省内でも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いろんな関係者と、この話についてはですね、時間がどうしても取れませんということで、できないという結論に達しました。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독도 호적 이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외교 공안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때도 일축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입장은 그건 일본의 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본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일본인들이 호적을 옮기고 일본 정부가 광업권을 허가해주고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발을 들여놓는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맞서 호적 옮기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것도 시민단체들입니다. 독도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이상한 정책, 그 두 번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전농동에 사는 강순민 씨 집에서는 얼마 전 독도로의 호적 이전 문제를 놓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독도를 뺏기면 되겠어요. 안 뺏겨야지,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조금 분위기 다릅니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지. 알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교육 공무원인 아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아들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내 국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길을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그렇지. 애들한테 제가 교육자로서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예, 동의했으니까 자 누나들 다 한 장씩 쓰세요. 이제 독도에 이제 구민이 되는 것이에요. 강순민 씨의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회의를 거쳐 이날 독도로 호적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적 옮기기 운동은 독도 영유권 강화 효과 유무와는 별도로 국민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순민 씨의 본적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됐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외로운 소나라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을 우겨도 독도는 우리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들 가운데는 80년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정광태 씨도 있습니다. 한때 그의 노래가 금지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50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 가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지가 됐죠. 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동쪽으로 3시간, 취재팀은 독도의 본섬인 울릉도를 향했습니다.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호적 옮기기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올해 돌아가지고 주세가 많이 옮긴 편이라요. 몇 가구에 몇 명씩인데요? 작년까지가 24가구에 84명이라고요. 올해가 67가구 238명입니다. 그리고 학계 91가구에 322명이 지금 독도에 전적돼 있습니다. 원래 행정구역상 명칭이 도동리였던 것을 독도리로 바꾸자고 청원을 낸 것도 한 시민이었습니다. 99년 11월 6일 날 일본 사람이 우리 땅인 독도에 호적을 옮겼다는 말을 듣고 11월 8일 날 가족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독도에다가 저희 호적을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독도라고 부르는데 지명이 독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릉군의회에다가 2000년 3일 울릉군의회에 찾아가서 독도리를 신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결국 이런 시민들의 뜻이 모아져 지난 3월 울릉군 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우리 땅 독도가 독도리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울릉도. 한 해 평균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4개월간 약 5만 명이 찾아왔지만 그중 독도에 발을 디딘 사람의 수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입도한 총 인원이 68명. 그러면은 그 입도 목적 가운데 예. 뭐 관광 목적으로 입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나요? 예. 그 관광 목적으로는 이제 입도 승인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 지금 독도가 그 그렇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관광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항되는 배를 타고 독도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독도 간다고 해가지고 꿈에 부풀어갖고 왔는데 그래서 2박 못 올라가고 그냥 배를 한 바퀴 빙 돌아준다 하니까 조금 섭섭해요. 또 갈 수만 있으면 짓고 싶어요, 독도 땅을. 실제로 당국은 올 1월 1일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하려는 방송사와 시민단체들의 입도도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에 기습 상륙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독도 경비대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학술조사 목적이나 행정상의 목적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입도일 1개월 전에 물론 군에다가 그 입도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대상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군에서 판단해가지고. 일본 가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빠르면 일주일, 늦어야 열흘입니다. 그 대한민국 내 땅, 내 조국, 내 고향 독도를 가고자 하는데 30일 전에 그것을 입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자체 되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 갈 수가 없습니다. 11시 반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들이 찾은 날은 날씨가 흐려서 독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이러한 까다로운 독도 입도 절차를 놓고 누구를 위한 천연 기념물이며 생태계 보호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 영토를 자기 국민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자기 주민이 가보지 못하면 천연 기념물이란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천연 기념물도 국민이 잘 보존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야만 천연기념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그 자체를 천연기념물이라는 하나 비밀을 씌워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교육용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명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소규모 학생들의 견학마저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의 이를테면 소수의 학생들이 견학한다 이럴 목적 경우는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일반 견학 목적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침사항에는 승인 대상이 안 됩니다. 또 97년 해양수산부가 177억 원의 국고를 들여 어민 숙소와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작 외지인은 물론 울릉도 어선들의 접안마저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우리나라 국가가 뭐 어떤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독도에 어민들조차도 접안하는 그 자체가 어떤 데는 그 전심을 먹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동도에 그 500톤 클래스 대대는 무량장에다 줄을 걸어놔 놓고 배에서 밥을 해 먹는데 내려와서 줄을 뺏기 부더라는 이야기. 그럼 나가라는 이야기. 배 자체를 그 항만 시설을 만든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조금 그 주의보를 피해야 되는데 그 접안을 해가 그 상륙을 하려 그러면은 그 제지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어민을 위한 접안 시설이 뭐 필요합니까?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우리 국민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견학마저 막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정부가 비판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98년 타결된 신한일 어업협정입니다. 정부는 이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독도 인근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손상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독도에 관한 이상한 정책, 그 세 번째,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어업협정은 당시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98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기본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일본 측으로서도 자기네들의 아주 정성을 다 했다 이렇게는 봐도 됩니다. 외교 관행상 발표할 거 있고 안 해야 할 거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장관께서 말하신 그 선만. 그 후 이른바 쌍끌이 파동으로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지만 정작 더 큰 손실이 은폐됐다는 주장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당시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 수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독도에 대한 우리만의 배타적 권리를 상당 부분 일본에 내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언제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공동 어로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마당을 캐자. 고구마도 캐먹고 이렇게 하자. 다시 한번 지하자원을 개발하자.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독도의 지위는 순수한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더욱이나 마지막으로 이 독도 주변의 바다를 공동 관리 내지는 한국 정부 입장 중간 수혜라고 설정했으면 적어도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걸 명확히 표시해 줬어야 됩니다. 소위 주권적 영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알짜배기 핵심은 배타성에 있는 겁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독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지배권이나 무슨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주변으로 한 수역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아닌 다른 권위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공동으로 자원관리를 하고 우리 측 어선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중간 수역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게 업에 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업 이해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즈라는 거는 업 말고도 아닌 그런. 그러나 우리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선이 서로 다른 가운데 중간 수역으로 합의한 것은 일본에게 독도에 관한 협상 여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97년 1월 22일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업 협정이 실효하게 되는데 그 실효한 이후의 무협정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협상단에게는 하나의 시한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합의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한 이론을 막 그 이렇게 동원하고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일본이 한국을 이러한 자원관리형 새로운 업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하는 강압적인 전략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에 우리가 말하자면 먹혀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인접 해양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96년 2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면서 우리 정부는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하시모토 내각 역시 강요회의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양국이 요구하는 선이 달라 우선 중간 수역으로 합의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해양수산부를 찾아갔습니다. 독도 문제 관련한 중간수역 부분은 어느 부처에서 이걸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 장부라고 교통상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그 어떤 용어의 선택이라든지 어떤 그 협정의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중간 수역 설정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업에 관한 서로 상호간의 협상이라든지 실익이라든지 이런 걸 챙기는 것이지 이 중간 수역의 성격이 양국 간에 담당 공무원은 외교통상부가 공식 창구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식 창구라는 외교통상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식 인터뷰에는 응할 수가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건 지금 말씀하신 지금 계속 녹음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간단.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그
독도 수호를 그거는 좀 꺼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한 담당 공무원은 중간 수역은 영토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는 무관하다는 종전의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의 중간 수역을 설정한 게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라인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학자들도 알고 다 알고 언론에도 다 보도된 바인데 과장님 그거 자꾸 말 다른 아니, 말로 말 돌리시고 아니 말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까 우리 저 실무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200캐리를 그으면은 이제 중간 수역이 겹칩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업 관계를 우선하자. 어업협정 제15조,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야지 않는다는 내용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위상을 결국 우리와 대등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지적입니다. 즉, 일본의 입장인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그 12해리는 일본 영해라고 하는 입장을 해야지 않고 또 한국의 독도는 한국 땅이고 12해리는 한국 영해라고 하는 한국의 영유권을 입장으로 바꾸어서 입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똑같이 입장으로 간주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독도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섬입니다. 일단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독도 주변 해양에는 매우 좋은 그 해저 대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동해안 그리고 남해안의 어민들이 거기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터전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독도 해저에는 또 메탄 수화물이라는 그 향후에 그 유망한 해저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는 독도를 영해만 갖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가질 수 없는 무인도로 규정해서 스스로 국익을 포기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해양법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 독도보다 더 작은 암초에도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있어서는 어떤 실정법의 문헌적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특히 해양법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해석을 잘못해서 독도 다케시마에서 200해리를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많은 나라들이 121조 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무인도에서도 200해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상의 수많은 작은 섬들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은 도쿄에서 1700km나 떨어진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암초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습니다. 이 오키노 도리시마는 원래 파고가 높으면 그 형체조차 수면 위에선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암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80년대 중반 무려 50억 엔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여 콘크리트 상판을 만들고 암초를 보관한 뒤 이 섬을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고 방송 중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아래가 오키노 도리시마ですね. 이와가 이와의 마리 완전히 콘크리트로 固められて います. 그래서 그런 암석들을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를 한다면은 섬 하나 그러한 암석 하나를 가지고 약 43만 평방 킬로미터의 해양 면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남한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까지 합한 면적이 4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해양관할권 면적을 그런 암석 하나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이런 철저한 노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의 독도를 넘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영토입니다. 지금 독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냉혹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희가 독도 문제를 취재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공직자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은 한일 어업협정 당시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하자 해양수산부의 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어업협정 회의록이 아닌 국회 속기록을 각색해서 만든 라디오 방송 극본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1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비공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있게 될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는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주권국가의 정부가 첫 번째 할 일은 무엇보다 국가의 영토와 국익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방적인 후퇴 외교가 반드시 친선 외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의 정부답게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 줄 것을 기대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